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요 소식은 바로 가수 김희재가 경기도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 특별 출연하여 현장을 뜨겁게 달고 놓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며 사회적 통합과 상호 이해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희재는 자신의 팬클럽 희랑별과 함께 팬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대회를 빛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진했던 여러 축제 공연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문화에까지 확장시킨 김희재. 이날 김희재는 팬들과의 소통 시간에서 센스 있는 입담으로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는 희랑별 팬들에게 여러분들께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예쁜 자켓을 입었는데 햇빛이 웬 말입니까? 까라며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야, 우리 희랑별 많이 와주셨네요. 저는 사실 이제 좀 완연한 가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예쁜 자켓을 하나 입었는데 세상에 이 햇빛이 웬 말입니까? 더워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덥지만 그래도 열기를 또 한번 올려볼까요? 같이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 이어서 제 노래 중에 따라 따라와 라는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따라 따라와. 자, 음악 소리 쭉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크게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음악 소리 더 키워주세요. 김희재의 표정은 풍부하고 환상적이며 시각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김희재는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팬들이 카페 가입을 도와준다고 안내해주는 모습에 팬들이 환호를 보냈습니다. 김희재의 달달한 목소리로 사랑해요라고 전한 마음은 경기도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 현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쿵짜라자짜짜 붕가구를 열어 내 쿵짜 쿵짜라자 입니다. 귀여워요? 섹시해요? 잘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여러분들께 뭐 귀엽다, 뭐 섹시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부끄럽네요. 제가 보통 무대에서 굉장히 뻔뻔하게 이렇게 제가 잘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너무 코 밑에서 여러분들 보고 계셔가지고 좀 민망하네요.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찍어볼까요, 그러면? 오랜만에 사진 하나 찍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우리 희랑별 잘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아, 너무 아쉽다.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저 뒤에 보면 우리 주황색과 옷 입은 사람 많잖아요. 그게 김희재 좋아하는 팬클럽이에요. 그래서 오늘 김희재 응원하러 많이 와주셨어요. 희랑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팬클럽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저분들이 현장에 오면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분들 따라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랑별 저 잘했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김희재 특별 출연으로 경기도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는 더욱 풍성해진 것으로 보이며 그의 뛰어난 음색과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응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뮤지컬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는 호평성 뮤지컬 모차르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김희재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전문성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풍부한 감정 표현이 돋보였던 히차르트 못지않은 무대로 팔색조의 매력으로 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희랑별 팬들은 낮에 김희재를 보니까 숨이 멎을 것 같다. 친절한 모습에 또 한 번 반했어요. 너무 고급지게 예뻐요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김희재의 매력은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그의 팬덤 희랑별의 환호와 응원 이어지고 쳤습니다. 김희재와 그의 팬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채널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